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29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존 오웬 영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웨인의 영성을 친교 영성이라 하면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이것을 평생 동안 소망하며 사모하며 또 노력하며 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 친밀한 교제의 약어가 친교 영성, 제가 붙인 용어입니다. 오엔의 영성을 돌아보면 그 원동력으로서 첫 번째 단계가 영적 사고라고 그랬죠. 그 영적 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 사고를 할까, 어떻게 할까, 어느 정도 할까, 이 부분에서 답을 내리는데, 가능한 자주, 항상 모든 것을 영적으로 삼아라,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영적 사고라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지의 새로운 형태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지라는 것은 마인드를 그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지의 새로운 형태, 이것을 영적 사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돼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거 성령적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인드가 변화되고 지성, 사고, 생각 거의 같은 말이지만 각 영어 단어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면 마인드가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라본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영적 사고였습니다. 그 오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애착을 가지고 생각, 애착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에 대한 맛을 느끼고, 자, 여러분, 영적인 일을 느끼면서 그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맛, 그걸 느끼라, 이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참,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 영성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사고를 그런 식으로 애착을 갖고 맛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뻐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이지, 이 마인드가 영적인 생명의 빛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마인드 자체가, 이기 자체가 사고와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진다는 것. 성령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바뀌어진다, 이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마인드, 이지가
생명의 빛, 성령의 빛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영적인 것을 사고하도록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가 부단하게 작용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작용한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길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사고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생각과 묵상을 마인드, 이 이지에 집중해서 열정적 정서를 가져야 된다. 묵상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열정적인 정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성령 안에서 생각을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묵상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성령을 사모하고 영적인 일을 소망하고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집중해서 영적 사고를 갖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영적인 것들은 즉각적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 마인드, 이지를 영적인 것으로 집중해서 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영에 집중하면, 생명에 집중하면,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놀라운 기쁨, 하늘의 기쁨,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간헐적으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다가 또 육적으로 사고가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근심에 빠집니다. 세속에 빠집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갖고 영적인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좋은 의인이 얼마나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기리고 또 영적인 일을 소망하며 노력하고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체험 아닙니까? 자신이 그렇게 해온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사실 잘 못 배우고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체험하긴 하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주의 영성,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정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어려운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영적 내밀한 상태를 영적 일기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계획주의 영성 신학을 계속 지금 28번, 9번째 쓰고 있는데 이걸 쓰면서 저는 계획주의에 대한 소망, 영성신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밀하게 여러분의 느낌과 상태를 기록하면서 결단하는 이런 영적 일기를 통해서 영성의 훈련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가 참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영적으로 사고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만 금방 변화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을 즐기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애착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려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요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정말 저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특히 언론사회를 하다 보니까 이 언어의 순화가 안 돼가지고
언어의 순화에 늘 실패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말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심하게 하고 세속적인 언어를 일삼고 하는 것들. 근데 그럴수록 영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언어부터 경건해야 돼. 말부터 생각부터 우리 행동.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70가지 결심문을 매일 썼는데요. 조지 이트필드도 그런 70가지는 아니었지만 그 영적 일기를 계속 썼어요. 아마 청교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글로써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 오늘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가, 오늘 어떻게 범죄를 했는가, 어떻게 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아파드리게 하고 사람들을 실족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결심문을 쓰고 언어생활부터 언행심사 전체를 일기를 써가지고 그 영성을 점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오해니 그리스도와 유사성을 J.R. 페커가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도 경건을 갈망했던 신경건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거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퀸피스가 지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런 책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신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는 그 선대 학자들이 적어놓은 그 책들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을 게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기까지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성화에 이르려고 하는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런 칼빈의 성화론을 존 오해는 그리스도와 유사성으로 실제로 삶 속에 실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페커가 평가한 바 바로 그것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영성의 상태, 이런 영성의 거장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경우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도 이거 감당을 못해서 계속해서 세속을 바라보고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의 이지, 영적 상태, 마인드를 주님께 집중해가지고 영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통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 여기에 소유국과 싸우고 세상의 정욕과 싸우고 세속과 싸우고 이기주의와 싸우고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과 싸우면서 영으로 이걸 지배하고 영적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기 영성 신학을 배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뭐 지나간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뭔 의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닮아가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육의 소용을 따라 살기도 하고 정욕을 추구하기도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저 노인은 뭐라고 그러냐? 세속적이라. 세속적. 세속적. 순식간에 우리는 세속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저 노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우리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죠. 우리 교회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죠. 지도자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목사로 설교를 한다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외치면서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세상을 바라고 육의 정력을 바라고 세상적 성공을 바라면서 이런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도전적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뭐 큐티를 행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영적인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정력이 불타오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집에 쌓여있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세속적인 상태가 되면 우리 영적 진보학 더 이상 성장되지 않는다, 진보학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속적으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 이것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생명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마음 깊이 깨닫고 절실하게 깨닫고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세속의 것이 아무리 몰려와도 별 재미가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는 강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명의 은총의 보로가 되면서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를 바라봐야 돼. 그러니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 생명의 은총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영의 지배를 받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상에서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영적 전쟁터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영적 사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 심지어 점검하고 또 확인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이 신령한 것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자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몰두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런 우리 지성의 그 체계를 잘 활용해서 오해는 이 마인드 이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설명하면서 영적 사고를 증거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